안녕하세요. 하엘입니다. 자, 오늘은 원포인트 레슨,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양쪽 사선 바느질 방법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요, 목탈을 한쪽에서 치고 또 다른 쪽에서 각각 따로 친 다음에 붙였을 때, 양쪽 사선이 나오게 하는 바느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양쪽에서 따로따로 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쪽에서 치는 거예요. 한쪽에서. 한쪽에서 목탈을 쳤을 때 양쪽 모두 사선 모양의 바느질이 나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방법과는 좀 많이 다르니까 지난번 영상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시면서 좀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목탈을 이제 좀더 칠게요. 샘플은 두 개를 준비했는데, 자, 왜 그러냐면, 자, 하나는 저 포니를 쓸 경우, 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나는 이제 포니를 안쓸 경우, 포니가 없을 경우, 자, 포니가 없을 경우에 이제 바느질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목탈을 치겠습니다. 이거 뭐 연습용 샘플이니까 좀 넓게 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쪽에서 이제 관통을 하죠. 자, 이렇게 사선을 쳤고, 이것도 마저 쳐 놓을게요. 자, 이렇게 이제 목탈을 다 쳤어요. 자, 이렇게 한쪽에서 이제 목탈 친요 자국이 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한쪽에서 목탈을 쳤을 경우 여기도 사선이 나오고 이쪽도 사선이 나오는, 이제 보통 이제 하는 바느질은 여기 사선, 여기 일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니면 두 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쳐서 붙이고 양쪽 사선을 하든지, 자, 이런 방법들인데, 요번에는 한쪽에서 목탈 쳤을 때 여기도 사선, 여기도 사선이 나오는 바느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요거는 좀 단점이 뭐냐면, 물론 바늘땀이 양쪽에서 사선이 나오니까 이쁘긴 하지만 좀 힘없고 얇은 가죽에서는 그게 모양이 이쁘게 잘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바느질을 할때요 바늘이 이제 서로 이렇게 당기면서 가죽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 궤도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 이제 사선 모양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가죽이 좀 얇고, 이제 힘이 없으면, 가죽이 잡는 그, 실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서, 사선이 명확하게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집에서 이제 혼자 연습을 하셨는데, 저는 사선이 안 나오는데요? 하는 거는, 가죽이 너무 얇거나, 너무 이제 힘이 없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 조금, 요건 이제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가죽이 좀 두툼하고, 좀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면 바느질이 이제 이쁘게 나온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포니를 쓸 경우, 자, 포니를 쓸 경우, 전 지금 포니를 그렇게 자주 쓰는 편은 아니라 제가 작은 거 하나 갖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저도 큰거 하나 살라고요. 자, 일단 자아 이제 포니를 이제 이 가죽을 위치시킬 때, 자, 보시면 지금 목탈을 친쪽 있죠? 목탈을 친쪽 이쪽에서 목탈 쳤어요. 자, 그 목탈을 친 면, 즉 겉면이라고 할게요. 이쪽 겉면이 제 오른쪽에 오도록 위치를
시켜주세요. 아시겠죠? 자, 목탁 친 쪽이죠? 어느 쪽? 제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제 오른쪽에 목탁 친 면이 있어야 돼요. 자, 요거는 뭐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이걸 뭐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면은 바느질 반대로 다 생각해서 하시면 돼요. 이게 편하신 분들은. 일단 저는 요렇게 이제 하니까 일단 요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구멍에 끼죠. 실 길이 맞춰주시고요. 자, 두 번째 구멍 이제 끼는데, 자, 오른바늘이 먼저 들어갑니다. 오른바늘 들어가고요. 자, 이때 여기 잘 보이셔야 돼요. 왼바늘이 이제 같이 들어가 주는데요. 이때 오른바늘이 먼저 들어가고 왼바늘이 그 위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 아이고. 오른바늘이 먼저 들어가고 왼바늘이 그 위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 이거 잘 보이시나요? 자, 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림으로. 자, 이쪽으로 한번. 자, 제가 어떻게 그려야지 잘 보일까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이제 목탁을 치면, 자, 목탁 구멍이 이런 식으로 뚫리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요 사선 빗, 요거, 요거, 오른바늘이 여기 있는 거고요. 왼바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요런 상황이에요, 지금. 요렇게 자, 두 바늘을 동시에 위치를 먼저 시켜주시는 거예요. 요게 오른바늘이고요. 요게 왼쪽, 아이고. 밤늘이 됐나요? 자, 왼쪽 바늘이에요. 왼쪽 바늘. 오른 바늘. 아시겠죠? 자, 이렇게 위치를 시키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자, 초점 잘 맞춰보시고요. 자, 요거 이해되셨죠? 자, 요 상황 꼭 먼저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 바늘을 아래로 내려요. 이렇게. 일부러 뭐 교차시키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요. 아이고, 실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고. 자, 이 상태로 자연스럽게 내려요. 두 개를. 자,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러면은 제몸 쪽에서요. 오른바늘이 더 가까운 거예요, 저한테. 왼바늘이 저한테서 더 멀어요. 그러니까 오른발이 제 쪽으로 더 가깝고 왼바늘이 그 뒤에 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동시에 빼주고요. 자, 이때 땡길 때. 자, 요렇게. 사선 방향, 이 대각선 방향, 예, 이쪽 방향. 자, 얘는 위로 올라가고요, 얘는 아래 방향. 요렇게 해서, 요렇게 먼저 위치를 잡아줘요. 그냥 요렇게 당기셔도 되는데요. 요렇게 당겨야지 좀더 사선이 뭐랄까, 좀 명확하게 나와요. 자,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얘는 그대로 이쪽 방향으로 당기고요. 이쪽에서 얘는, 얘도 마찬가지. 가는 방향의 위쪽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아까 왜 했냐? 아, 그렇게 해야지 좀더 명확하게 나와요. 이렇게. 또, 이렇게. 오케이. 다음부터는 이제 똑같아요. 계속 반복 작업이에요. 오른바늘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누가 왼바늘이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오른바늘이 아래, 왼바늘이 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주세요. 동시에 빼주시고요. 이때 어떻게? 이렇게 이 방향. 이렇게. 그래서 너무 빡 당기지 말고 이렇게 해서 방향 한번 잡아주시고요. 얘는 그대로 당겨주시고 얘도 가는 방향, 저 위쪽 센서, 이쪽으로. 위로 당겨주셔야 돼요. 다시. 한두번더 하고 바늘땀을 보도록 할게요. 오른바늘이 앞쪽에 있는 거예요. 제 쪽에 있는 거예요. 방향, 이렇게. 얘는 그대로. 뒤에는 가는 방향, 앞, 저 위쪽으로 사선. 이렇게 당겨주셔요. 얘도 당겨주시고. 자, 다시. 하나만 더 하고요.
바늘땀을 보도록 할게요. 자, 두개 동시에 끼는데 오른 바늘이 아래, 왼 바늘이 위 이렇게 내려주시면 오른 바늘이 제몸 쪽에 있어요. 자, 땡겨주시고 얘도 이렇게 땡겨주시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잘 잡아보실게요. 요 사선 보이시나요? 여기 앞쪽, 목 다친 쪽. 네, 보이시나요? 그 다음. 자,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 사선. 아직 몇담안 돼서 좀덜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몇 담을 좀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보이시는 거는 보이시죠? 자, 제가 지금부터 바느질을 조금 몇담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해봤는데요. 자, 여기 사선 나온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사선이 나왔죠? 사선 보이시죠? 이쪽 반대편 사선 보이시죠? 네, 막상 방법을 알면 어렵지가 않아요. 방법을 몰라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자, 이 영상 보시고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망치질을 한번 해보고요. 좀더 사선을 명확하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제가 망치가 준비가 안 돼서 잠깐 망치 좀 갖고 올게요. 네, 망치. 자, 이번에는요, 그, 포니가 없이, 자, 바느질을 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멍, 여기가 이제 목탈을 친 쪽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오케이. 자, 목탈 친 쪽에서 껴주시고, 두 번째 구멍 같이 껴주시고요. 이거 동시에 두개 빼주세요. 이렇게 길이 맞춰주시고요. 자, 이때요. 구멍이 잘 보이셔야 되는데 여기 사선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당기세요. 가는 방향으로 두개 동시에 다 당기세요. 이건 뒤쪽이에요. 뒤쪽 목 다친 뒤쪽. 이게 중요해요. 이거 일자 바느질 할 때는 이렇게 당겨야 됩니다. 이렇게 당기면 일자 바느질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당기면 사선 바느질이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 요, 뒤에 거가요, 여기 빈 공간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보이세요? 골리 들어가서, 나올 때, 요거 아래로 나오는 거, 아래로. 보이세요? 요거 아래로 나왔어요, 요거 아래로. 위로 나오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요, 얘는 작업을 하나 더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여기로, 요렇게 실이, 요 사이로 들어가요, 바늘이, 요 사이로. 요 보이세요? 자, 다시. 자, 밑에서 아래로 해서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땀 걸어주는 거죠, 이게. 자, 요렇게 해서
이때 이제 사선, 가는 방향의 사선으로 당겨주세요. 얘도 마찬가지 이쪽. 항상 가는 방향의 사선 위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다시 똑같이 넣고요. 뒤에서 나올 때둘다 어디로 당긴다? 가는 방향으로. 뒤에 일자 나오는 바느질하고 많이 달라요. 어디로 들어가? 여기 빈 공간, 여기 아래, 여기. 아시겠죠? 나올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디 갔니? 잘못 나와라. 잠깐만. 아,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데요? 잠깐. 잘못 나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네, 잘못, 뭐,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뭐, 이렇게 뭐, 관통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특별하게 뭐, 방심하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 잘못 나올 확률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요 밑으로 나와야 돼요, 밑으로. 자, 나와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자, 여기 짧은 거 가면 긴 쪽, 요 아래에서 위로 해서 요 관통. 요 클로즈업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죠? 요렇게 빼서, 자, 이제 어디로 당겨요? 어디로? 가는 방향. 얘도 어디로 당겨요? 가는 방향. 그죠? 가는 방향. 자, 이렇게 포니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한땀한땀 보면서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은 좀더 오래 걸려도요. 바늘 땀이 좀더 가지런하고 이쁘게 아무래도 나와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 포니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걸좀더 좋아해요.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그냥 하나하나 다 이쁘게 하는 게 그냥 저는 더 좋습니다. 자, 이거 어디로 가요? 어디로? 이렇게 가는 방향. 다음, 아이고야. 자, 얘가 이제 요빈 공간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 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끝이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요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서 당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방향. 가는 방향. 가는 방향. 가는 방향. 자, 지금 사선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해야지 장력도 다 일정하게 잘 나오고요. 그런 것 같아요. 포니보다는. 저는 그래요. 언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전 이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어디로, 요렇게. 어디로요? 가는 방향. 얘도요? 가는 방향. 자, 사선이 나오고 있죠, 지금. 뒤에 나와서, 이거 무조건 가는 방향이에요. 가는 방향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그냥. 네, 일편단심으로요, 가는 방향. 한땀 걸어주고요, 가는 방향. 자, 하나만 더 하고요. 자, 바늘 땀을 보도록 할게요. 뒤에서 나와서도 두개 동시에 가는 방향. 자,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가는 방향으로 나와서, 이거 한땀 걸어주는 거, 요, 지금, 요기, 가죽, 이거 어디, 목타 틴 쪽에서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방향.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실게요. 사선 보이세요? 이제 목탈 제가 조금 넓은 거 썼어요. 3.85 사이즈 이거 써서 감안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뒤에 보실게요. 이거 사선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거 반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자, 망치질을 해서 좀더 명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는 뭐가 다르냐? 지난번에 했던 방법은 얘가 좀잘 보이네. 자, 요런 지갑 같은 걸 합체할 때는 양쪽에서 따로따로 쳐주고 바느질을 해주는 게좀더 퀄리티가 좋게 나와요. 여기서 붙이고 같이 치면 아무래도 이쪽에서 목타가 잘못 쳐질 확률이 크거든요. 이쪽에서도 잘 쳐주고 이쪽에서도 정확하게 잘 쳐줘서 두 개를 붙인 다음에 꼬매면 아무래도 좀더 양쪽에서 정교한 이런 간격 같은 것들이 좀더 정교하게 잘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양쪽에서 다 쳐서 함께 바느질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붙여서 같이 쳐도 상관이 없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할줄 아니까 뭐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이렇게 쳐주는 게좀더 퀄리티 있게 제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양쪽에서 목타를 따로따로 쳐서 사선 바느질을 하는 방법과 한쪽에서만 목타를 쳐서 사선 바느질을 하는 방법, 이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 두 영상을 잘 비교를 해가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숙달이 되셔야 돼요. 이게 어설프면은 하다가 나중에 막 까먹고 그러다 보면은 귀찮아서 또 이제 이 방법 안 쓰게 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배게끔 몸이 스스로 느끼게끔 자꾸 숙달해서 연습만이 이제 잘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가죽공예라는 것이요. 이게 무슨 편법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꾸준하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실력도 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단기간에 많은 걸 마스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원포인트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